6.25 전쟁의 마지막 대규모 전투인 금성 돌출부 전투에서 중공군은 국군의 두세 배 병력을 앞세워 공격해왔지만 국군의 역습에 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적의 최후 공세이자 마지막 결전,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만 앗아갔습니다. 반격작전이 종료되던 날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78세의 노구를 이끌고 화천의 2군단 사령부를 찾아갔습니다. 2군단장 정일관장군, 수고 많았어. 정말 이만하기가 다행이야. 공산군은 화천까지 내려와서 휴전선을 그자는 것이었으니 그렇게 되었다면 형편이 어찌 되었겠는가. 우리 용감한 2군단 장병들이 끝까지 훌륭히 싸워 나라를 지켜준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감사의 뜻을 모든 용사들에게 전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휴전 석 달 전인 1953년 4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은 최후 공세를 통해 85만 5,900발의 포탄을 쏘았고 13만 5,4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에 맞서 싸운 국군과 유엔군은 771만 3,900발의 포탄을 쏘았고 6만 4,7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휴전을 앞둔 마지막 전투가 이처럼 치열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우골탑, 즉 소뼈로 쌓아올린 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서울로 대학을 보낸 부모의 한이 서려있는 이름입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선조들과 국군 용사들, 자유 우방 국가들의 군인들이 살과 피로 지켜내고 그 희생의 뼈로 쌓아올린 인골탑이었던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10일로부터 25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측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인 남일 북한군 대장이 판문점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악수도 목례도 없었습니다. 두 대표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탁자 위에 놓인 정전협정과 그 외 부속문서 등 총 18통의 문서에 서명을 계속했습니다. 서명에 걸린 시간은 단 11분이었습니다. 그 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과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펜덕회가 협정문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3년 1개월 2일간 지속된 전쟁은 마침내 종막을 고하게 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협정에 직접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을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만 남긴 채 그냥 끝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민족적 참화를 불러온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군 대표가 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남침으로 전쟁을 시작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7월 30일 22시 현재 양측의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현재의 접촉선에서 남쪽으로, 공산군은 북쪽으로 각각 2km씩 철수해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새로운 방어진지 편성에 착수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그은 선이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그은 선이 남방 한계선입니다. 두 선 사이에 4km 공간이 비무장지대, 즉 DMZ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8월 5일과 9일 사이 7만 5천여 명의 포로를 공산군 측에 넘겨줬고 공산군 측은 1만 2천여 명의 포로를 유엔 측에 넘겨줬습니다. 9월 23일 유엔군 사령부는 공산군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 2만 2천여 명을, 공산군은 한국이나 유엔군의 송환 거부 포로 350여 명을 비무장지대의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도해 12월 23일까지 설득한 다음 자유롭게 선택한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도 없는 일방적인 기습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 1개월 동안 남북한 인구 3천만 명 중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무려 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아빠, 엄마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었습니다. 3천만 명 중 1,800만 명이 전쟁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84%, 가옥의 60%가 파괴됐습니다. 광업시설의 50%, 공업시설 43%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에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5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사에서 6.25 전쟁은 제 1,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단 3년간의 사망자 수로는 세계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 정각, 한반도 전역에서 포성이 멈추고 1129일간의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은 잠시 멈춘 것이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김없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남침 야욕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됐습니다.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가 허술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4만 4천 명의 북군이 몰살되고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초래됐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산타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